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재밌게 보내셨습니까? 주말 맞이하는 금요일 저녁. 아, 오늘도 이제 저희가 과천 그 행사에 시뮬레이터도 갖다 놓고 또 우리 이제 새로 사무실을 추가로 서울시 안에 지금 과천에만 있는데 서울시 안에 두 개를 더 얻어서 미래교실 또 텔레콥터 교실 두 개를 지금 설치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또 오늘 교회에 가서 멋진 그 파사드를 해서 내일 모레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아주 바쁜 하루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교실과 강의 요즘 뭐 많은 논란이 대학 입시 이런 거를 통해서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작은 대학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메타버스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그 한번 나누고 싶은 내용 중에 오늘 이 여기 있는 이제 선불교에 있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채널은 뭐 잘 아시는 그 이제 분들이 하는 건데 아주 그 좋은 말씀이 많아서 반드시 읽어야 일당백이라는 책 네, 이런 그래서 하고 있는데 여기 첫 부분이 아주 재밌게 시작이 돼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님 첫 번째 시간에 좀 많이 배웠습니까? 아 이거 제가 엄청난 집착에 휩싸여 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나는 한 번도 이런 걸 비워낼 생각을 못했거든요. 배우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겁니다. 스스로 깨치는 거예요. 배운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우린 스스로 깨우칠 뿐입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수많은 그 티끌 같은 것들 다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감보일락스의 이병주 작가가 했던 말이 그거였죠. 네. 진정한 스승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 때 공부는 비로소 시작된다. 나의 스승은 나 자신을 알 때 공부는 비로소 시작된다. 우리 모두는 훌륭한 스승을 이미 우리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왜 못 보고 계시죠? 네.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너무 부끄러워요. 나는 어떻겠습니까? 자 이제 네. 6조 단경 저희가 네. 이번 시간에 좀 네, 이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서도 또 이제 몇 군데 제가 보니까 꼭 한번 듣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보면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교회 별전. 응? 교회 별전, 왜? 별전, 불림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부여 본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국어시간이나 고등학교 다닐 때 네? 그 부처의 가르침을 설명할 때 이게 글이나 문자가 아니라 교회 별전, 그러니까 가르침은 글이나 책이 아니라 이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마음에서 네. 마음으로 부처가 영산에서 설법을 딱 했는데 꽃을 하나 딱 들었단 말이죠. 네. 아무도 모르는데 부처의 제자 중에 수제자격이 가슴만이 빙그레 웃는단 말이죠. 그걸 사람들이 생각해서 염화 미소다. 심심상일이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 도장이 찍히듯이 전해진다. 교회의 별전이다. 이런 말 하죠. 네. 진정한 네, 여기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은 교회 별전이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지 경전이라는 도구에 불과하다. 네네. 이런 거죠. 그래서 경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 해능하고 해능의 가르침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네, 여기 이제 몇 가지 내용들 저는 이제 화상회의 이런 이제 그 파워포인트 이런 걸 가지고 교실에서 그 LMS 인클래스 LMS를 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뭐 교육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프레젠테이션 방식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이 뭐 없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 계실 때 있는 거, 예수님 계실 때 있는 거, 그 애트모스피어, 그 분위기에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논의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 이제 설교를 듣는 목사님 말씀, 교실의 선생님 말씀을 듣고 숙제하고 토론하는 것이죠. 학교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육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교실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가르침은 배우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아까 잠깐 하는데 깨닫는 것이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교회 설정이라 했나요? 등급 그것을 느껴서
알게 되는 사람이 있고 느껴서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면 우리는 교실의 의미가 느끼게 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으로 그것을 느끼게 하는 이것이라는 뜻에서 깨달음, 학생들이 알게 되는 것은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마음이 전달돼서 그 안에서 깨달음 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 거꾸로 교실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실에서 깨닫게 하기 위한 그 소위 모티베이션, 거기에 그 인투이션을 주는 그런 교실이 되는 강의를 만드는 교실 된다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에 지금 많은 이 내용들이 학교에서 해나가는 수업이 대학을 가기에 이렇게 딱 됐어요. 대학에 어떤 과를 나오면 그 사람을 보는 사회적인 시각이 다르고 그 학생의 자질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이제 그걸 가야만 된다. 이것이 강압적인 거죠. 교실과 수업과 교육이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의 자질을 가는 것보다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것을 의식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컴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가 우리 사회의 조금의 문제점을 지금 만들면서 학생의 미래가 학부형과 사회에서 바라보는 눈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러한 것이 심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의 인생을 사는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또 이제 가을에 정말 중앙에 접어들어서 아주 멋진 세상이 자연이 온도가 또 이 낙엽이 거기에 그 아주 멋진 자연이 기대가 되는 가을입니다. 우리 학부형도 학생들도 너무 미래에 걱정을 하지 말고 그 학생들을 믿고 학생들이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인클래스 플립러닝 선생님의 마음과 학생이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그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자기 재능이 있는 곳에 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그렇게 다행히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해오던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을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녹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를 만드는 잠깐 여러 가지 연구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정말 쉽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는 인클래스에서 동영상으로 하고 학생에게 생각하는 시간과 깨달음 시간을 줘야 되고 문제풀과 풀이와 숙제 내는 것을 LMS를 보면서 그 안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주는 교실 그래서 인클래스 LMS를 이용한 인클래스 홀립러닝이 필요하다. 거기 아이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이번 주말을 정리하는 기도하는 마음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